경영의 업무 중에 하나는 우리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알리는 거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 이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잘 하고 있냐. 그거를 평가하는 회사들이, 기관들이 있어요. 그 중에 여기 이제 DJSA라고 하면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도 약간 대표적인 어떤 그런 평가에 포함돼요. 그래서 이런 평가에 저희가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받아서 이제 피드백 상황을 찾는 거죠. 우리 회사는 이게 좀 부족하다. 그럼 그거를 이게 부족하니까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보고해서 이제 그거를 다시 피드백하고 개선을 해서 또 내년도 평가를 또 받고 매년마다 평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평가를 받아서 개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옆에 파트에서 하는 거는 사회공헌을 하고 보통 이제 대부분의 CSR 팀이라고 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그런 스타일로 운영되고요. 근데 이제 뭐 이런 데가 더 중요한 기업들이 있어요. 제조업체 같은 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고객사에서 요구를 해요. 하이닉스에서 반도체 만들어요. 그거는 이거 사가는 고객들 주로 애플이나 이런 데거든요. 그거는 요구를 해요. 이거 만들 때 혹시 너네들 노동자들한테 가혹하게 하지 않았냐. 혹시 이 제품은 아동들이 만든 거 아니냐. 요새 그런 전쟁도 많이 나는 지역 있잖아요. 뭐 아프리카에 뭐 그런 분쟁 지역에서 혹시 나오는 광물을 만들었냐. 그런 것들을 대응하는 업무들이 더 추가가 될 수 있죠. 그러면은 거기는 업무가 엄청 과중인 거죠. 우선 좀 뿌듯한 점이라고 하면 외부에서 성과를 인정받았을 때 IT 쪽이 강한 인도 아니면 미국 뭐 유럽 이런 업체들하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저희가 좋은 성과를 받아서 뭐 인도 리더가 됐고 뭐 이런 걸 달성했을 때가 저희가 가장 네, 뿌듯한 점. 힘들었던 점이라고 하면은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뭔가 지속가능성이 뭔가 저도 처음에 몰랐으니까 지속가능성이 뭐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제출해야 되는데 이거 자료를 줄 수 없나? 이거 왜 주냐고 뭐 그런 거였거든요. 여기 안에 있는 자료들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픈하기 싫어하는 자료들도 많았어요. 네. 그쪽 부서에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아 이 자료는 외부에 오픈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아 이거 오픈해야 된다. 우리는 외부의 이해관계자한테 우리의 성과를 알리고 우리가 지속가능성을 하기 위한 진정성 알리기 위해서는 오픈해야 된다. 그런 거 하는 게 되게 힘들었죠. 근데 지금은 많이 그리고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아, 공감을 하세요. 가능하시는 것 같으신가요? 네, 가능. 왜냐면은 기업이 존재하는 목적 자체는 결국은 우리가 수십 년, 5년 하다가 기업을 접는 건 접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앞으로 100년, 1000년 가기 위해서의 조건은 사실 첫 번째는 이윤 추구예요. 이윤이 지속적으로 나와야지 그 기업이 계속 쭉 갈 수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윤 추구만으로는 이제 끝났다. 기업이 이윤 추구만 하기에는 외부의 요구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거. 기업 입장에서도 우리가 어차피 이 물건을 만들어 팔고 이윤 나기 거면 정말 깨끗하게 정당하게 만들어서 팔자. 환경 이윤도 마찬가지로 어떤 외부의 우리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최소화시키자. 이런 환경을 우리 그냥 단기적인 이익만으로 봐가지고 그거를 뭐 그냥 패스로 흘러보내고 그랬을 때 결국은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기업이 어떤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성을 해야 된다는 거는 기업을, 현재 기업에 있는 사람이야 다 공감하는. 저는 지속 가능성 자체가 바로 어떤 그 편식하지 않는 거. 아, 편식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어렸을 때 어린이들 보면 편식도 많이 하잖아요. 뭐 햄만 먹고 맛있는 것만 먹고.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기업의 본질은 사실 뭐잖아요. 이윤 추구가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이윤만 추구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기업이 이윤 추구라는 어떤 그런 것만 편식하지 않고 나머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것도 같이 보면서 같이 먹는 그래서 음식을 반찬을 골고루 먹었을 때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 쭉 살 수 있는 것처럼 기업도 그렇게 된다고 저는 그래서 지속가능성을 편식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지속가능 경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